안녕하십니까. 바람과 해를 담은 정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양희원영입니다. 오늘 저희 당 소속 의원님 한 20여 분이 같이 연명을 해서 기자회견을 준비했는데요. 애초에 저희 더불어민주당에는 김기현 의원의 토착 토건비리 의혹 해소를 위한 당내 TF가 있었습니다. 그 TF 소속 의원님들을 포함해서 한 20여 분의 의원님들이 오늘 연명을 해서 기자회견을 준비를 했습니다. 현장에 참석하신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용빈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황운하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김기현 의원은 울산의 향판 출신 의원이시죠. 울산 지역의 판사 출신 의원이십니다. 그리고 울산시장도 하셨고 그리고 울산에서 국회의원을 여러 차례 지금 하고 계신 분이신데요. 근데 이 김기현 의원을 둘러싼 토착 토건비리 관련한 제보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당에서 그리고 제가 이 건에 대해서 의혹을 해명할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여러 차례 했고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김기현 의원은 제대로 된 해명을 하지는 못하시고 저희에 대해서 명예훼손 등 고소 고발을 하셨죠. 그래서 저희는 그 건에 대해서 경찰에 성실히 조사에 임했고 무혐의 판단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국민들에게 김기현 의원 주변을 둘러싼 이런 토착 토건 비리에 대해서는 명명백백히 알려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더구나 김기현 의원은 여당의 당대표로 출마할 정도의 막중한 책임을 자처하고 나선다고 하신다면 특히나 김기현 의원을 둘러싼 이런 토착 토건 비리에 대해서 이런 의혹은 말끔하게 해명하시는 것이 맞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사실을 책임질 것이 있으면 당대표 후보로서 적합하지 않다. 사퇴하는 게 맞지 않냐. 이런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 기자회견문 제가 도입 부분을 낭독을 하겠습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는 김기현 형제 30억 아파트 사업권 비리 사건과 휘어진 KTX 울산 역세권 연결도로 의혹부터 해명하라. 국민의힘 당대표로 출마한 김기현 후보는 형제들을 둘러싼 30억 아파트 사업권 비리 사건과 KTX 울산 역세권 연결도로 노선 변경 의혹이 제기된 지 1년이 넘어선 지금까지도 국민들에게 제대로 된 해명을 하지 않고 있다. 정부와 함께 국정을 이끌어갈 책임 있는 여당의 당대표 자리에 비리 의혹 투성이 당대표는 어울리지 않는다. 따라서 김기현 후보는 그동안 제기되었던 본인과 형제들을 둘러싼 각종 토착 비리 의혹에 대해 국민 앞에 한 점 의혹이 남지 않도록 해명하고 책임질 일이 있다면 즉각 사퇴하라. 2018년 1월 울산지방경찰청에 접수된 김기현 후보의 형제들에 대한 고발장의 내용은 김기현의 동생 김사면이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영향력을 빌려 고발인 김흥태에게 아파트 사업권을 되찾아주는 조건으로 그로부터 30억 원을 지급받기로 약속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동생 김사면 씨는 역시 경찰 조사에서 아파트 사업권을 제3자에게서 빼앗아주는 대가로 30억 원을 받기로 용역 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취지로 범죄 사실을 시인한 바 있다. 그러나 울산지검은 김사면의 대형 토착비리 수사는 내팽개치고 엉뚱하게도 고발인 김흥태 씨의 주변인들을 상대로 강압수사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그로 인해 당시 현대자동차에서 근무하고 있던 김흥태 씨의 지인은 검찰로부터 김흥태 씨를 고소하도록 강요받았고 실직시키겠다는 검찰의 협박에 극심한 압박을 느껴 결국 극단적인 선택으로 목숨을 끊었다는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었다. 김기현 후보의 형제들이 아파트 사업권을 뺏어줄 테니 30억을 달라고 한 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당시 김기현 후보가 개발사업 인허가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울산시장이었고 전직
울산 지역 판사 출신으로 지역 법조계 인맥을 활용할 수 있었던 위치에 있었기 때문이다. 김기현 후보 소유의 토지를 지나가도록 노선을 변경한 KTX 울산 역세권 연결 도로 역시 권력형 불법 부동산 투기 사건은 아닌지 국회의원과 울산시장의 권한을 이용한 토착 비리는 아니었는지 의혹이 제기되었다. 2007년 도로개설사업 타당성 연구용역 착수 보고에서 해당 연결도로는 김기현 후보 소유의 임야로 지나는 노선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두 차례의 중간 보고를 더 거치는 과정에서 이 노선은 김기현 후보 소유의 땅을 지나도록 휘어진 사실이 있습니다. 김기현 후보 소유의 이 토지는 1998년 김기현 후보가 울산시에 고문 변호사를 하던 시절에 매수한 34,920평의 맹지였습니다. 해당 토지의 매입 가격은 약 3,800만 원으로 추정되며 이 토지의 도로가 개설되면 현재 주변의 시세를 감안할 때 약 64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구매 당시에 평당 약 1,097원 인점을 감안한다면 약 1,800배의 차익을 거둘 수 있는 것입니다. 지역의 정치인이 주변의 인맥과 정보를 활용해서 불법적인 방법으로 횡재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김기현 후보는 KTX 울산 역세권 연결도로 노선이 왜 휘게 되었는지에 대한 의혹을 제대로 해명하기는커녕 정당한 의혹 제기에 대해서 온갖 협박과 함께 고소장을 남발하면서 국민의 알 권리를 제한하고 재갈을 물리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김기현 당대표 후보의 고소장 남발은 대부분 무혐의 처분이 되었고 무의로 끝났습니다. 더 이상 고소장을 날리겠다는 협박은 통하지 않습니다. 막중한 소임을 다해야 할 여의당의 당대표가 되려 한다면 한 점의 의혹 없이 국민들 앞에 소상하게 답을 내놓고 추호라도 떳떳하지 못한 점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당대표 출마를 접어야 하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여당의 당대표는 책임이 무거운 자리입니다. 국민의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김기현 형제 30억 아파트 사업권 비리 사건과 휘어진 KTX 울산 역세권 연결도로 의혹을 풀지 않은 채 만에 하나라도 여당의 당대표가 된다면 김기현 후보는 대형 토착 토건 비리의 몸통이라는 의혹을 꼬리표처럼 달고 다니게 될 것입니다. 김기현 후보는 지금이라도 자신을 둘러싼 불법 비리 의혹을 소상하게 해명하고 추후라도 책임질 일이 있다면 즉각 후보직과 국회의원직을 사퇴할 것을 촉구합니다. 2023년 2월 6일 국회의원 강민정, 권인숙, 김상희, 김승원, 김용민, 민병덕, 민형배, 송기현, 안민석, 양희원영, 유정주, 윤영덕, 이수진, 동작을, 이수진, 비례, 이용빈, 이하경, 임호선, 장경태, 정필모, 진성준, 최강욱, 최혜영, 허종식, 황운하 일동입니다. 네, 이것으로 기자회견을 마칠 텐데요. 저희가 그 김기현 형제 비리권에 대해서는 공수처에 고발을 했는데 현재 대검으로 넘어가 있다고 합니다. 네, 저희가 고발한 사건들은 사실 제대로 수사가 되고 있지 않아서 뭐 여러 가지 걱정이 되긴 하는데요. 네, 이 법적인 내용에 앞서서 정치인으로서 특히나 여당 대표를 자임하고 나셨다면은 나선 분이라면은 한 점 의혹 없이 깨끗하게 해명하시는 게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네,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네, 이상 기자회견 마치겠습니다.